2022년 8월 26일 오후 22시 57분입니다. 전체적인 거는 특별한 거 없고요. 네오시티 관련해서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주에 그 사우디 쪽 미팅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쪽이랑 그다음에 이제 치포.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그 뭐죠? 잭슨홀 미팅 있습니다.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갈것 같은데, 근데 주말 상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줬는데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뭐 크게 뭐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, 조선 쪽 기자재나 뭐 다른 거에 비하면 아직 반등이 안 나온 상태고 좀 누르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.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아요. 여기에서 보통 올라가거나 여기서 좀 횡보 좀 나오다가 좀 튀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, 엄청 세력은 가만히 있고 아마 개인들이 계속 파는 것 같아요. 그리고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STX 중공업은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12일 연속 순매수 들어갔고요. 어제부터 매도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특별한 건 없고요. 그 조선 쪽 기자재랑 이런 쪽잘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왔고 다시 5,000원까지 회복한 상태고요. 여기도 사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저께 지금 요 거래량이 좀 밀렸잖아요.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며칠 더 버텨준다면 위로 올라가기 좋은 그런 차트가 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, 여기 수준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. 좀 지루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STX 엔진이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, 지금 VI 계속 나왔거든요. 여기 보시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는 중공업, 오늘은 STX에서 이렇게 눌러서 안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아마 같이 올랐으면 같이 끌어올라 갔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어저께는 좀 좋았는데 나쁘진 않았죠. 네. 뭐이 정도에서 계속 횡보 나오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튀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, 뭐 중국이랑 미국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홀딩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파실 분들은 지금 가격에서 팔아도 뭐 무관합니다. 그리고 다날이 조금 애매하죠. 다날 중요한 거는, 다날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페이코인 요 영향 이슈가 매우 크기 때문에 페이코인만 잘 풀리면 2만 원까지도 뭐 연상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잘 버티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 유니슨 어저께는 매우 좋았습니다. 태양광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고요. 어제 좀 밀리면서 이게 좀 꺾일 수도 있는데 3,000원까지 잘안 가지고 있어요. 계속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잘 버티다 보면 어쨌든 풍력, 태양광이 일단 메인일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풍력도 따라갈 것 같으니까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오늘 좋은데 아마도 그 네오시티 관련해서 그 영향 있지 않을까.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사우디 쪽이랑 이제 국토부 장관 미팅 있으니까 그 이후에 뭔가 좀 긍정적인 게 나오면, 거기 전선 엄청 깔릴 거 아니에요, 그죠? 길이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까지니까 높이도 엄청 높잖아요. 엠파이어 빌딩보다 높기 때문에. 그걸 이제 테마로 해서 엄청 오를 수도 있습니다. 그 대기하시면 되겠고, 분위기는 매우 좋죠. 네, 지금 파는 건좀 오바일 겁니다. 좀더 홀딩 하시면 될것 같고요. SM라이프 디자인은 오늘 좀 힘내줬다가 좀 밀렸는데 왜 올랐는지는 제가 지금 못 찾아봤어요. 제가 숙소를 좀 옮겨가지고 못 봤는데 오늘 좀 어느 정도 튀어줬네요. 이렇게 밀리면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거래량이 좀 나와줬다는 거,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모레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면 또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. 펄어비스가 뭐 나쁘진 않아요. 이 정도면. 네. 여기보단 좀 올라왔으니까. 일단 신작 기대감이 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은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, 다른 게임주들이나 아니면 다른 뭐 테크 쪽 이쪽이 좀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게임을 좀더 많이 할것 같다라고 할때 그때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때까지는 잘 버티시면 네, 되겠습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여기는 뭐 그냥 천천히 묻어두시면 되고, 천천히 매수하셨다가 올라갈 때 정리하시는 걸로,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는 키스트 어제부터 좋았던 걸로, 수요일 그저께부터였네요.
지금 꽤 좋은데, 여기,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어요. 뭐, 유증보단 좀 낮게, 매수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8,000원, 7,000원 대 괜찮고, 8,000원 초반까지 해서, 계속 매수했다가, 나중에 10,000원 정도 부근 올 때, 이제 정리하는 게, 추매 한 것만, 네,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의 좀 전략일 것 같습니다. YG 플러스, YG 지금 선주문이 200만까지 갔고요. 그 다음에 블랙, 배넘인가요? 네. 그게 뭐 인기가 좀 괜찮다고 해요. 이제 여기저기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데서, 애플 아이튠즈 이런 데서도 순위가 상당히 좋고, 9월 10 며칠 정도에 이제 정식으로 앨범이 발매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가격 정도면 괜찮죠. 5,000원대 오면 더 좋고, 그래서 줍줍 해놨다가, 오픈할 때 정리하셔도 됩니다. 아마 8,000원까지는 최소 가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스튜디오 드래곤. 잘 가다가 좀 꺾였는데 다시 뭐 반등 나오는 분위기이긴 하죠.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실적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네, 여기는. 인콘 1,200원대 이때 좀 매수했으면 또 수익 어느 정도 봤을 것 같은데, 1,200원에서 크게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다 쓰지 마시고, 뭐 비중 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남겨놓으시고,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1,200원대 살까 하다가 안 샀는데, 어쨌든 뭐 여기서 반등이 잘 나와줬어요. 네. 여기는, 요런 거 있습니다. 뭐 미국 바이오 자회사 뭐 이런 게 있는데, 테마주로서 꽤 괜찮을 것 같고요. 거래량 보면은 위로 한번더 튀기도 괜찮아 보이거든요. 한번 정도는 윗골이더라도. 그래서 1,200원대 오시면 몰려 계신 분들은 매수했다가 튈때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그리고 뭐 다른 거 가스공사 요즘 최근에 좀 괜찮았죠. 가스가 지금 미국 유럽 쪽으로 보면 유가 대비 거의 한 4, 500달러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, 자화전자 좀 괜찮고요. 그 나머지는 뭐, 제가 지금 여기는 없는데, 자이글도 오늘 VI 한번 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